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빌라보다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위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택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꼭 벙커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보이드 공간, 그러니까 1층과 2층이 오픈되어 있는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끔은 부모님이 사셔야 되니까 평지에 있어야 되고, 단층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전원주택들이 단층 전원주택을 잘 짓지를 않습니다. 아마 공사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할 이 단지는 단층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폐율이 40%인 필지에 또 대지의 알당,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이 50평까지 나오는 필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1층으로 50평을 지어서 층고를 높게 한다면 웬만한 2층 집 부럽지 않은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 설계를 할수 있는 단지는 자재, 뭐 철근 콘크리트, 목조 주택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 1층에 40평을 지었고 방이 3개나 있는 구조입니다. 2층까지 합치면 모두 방이 5개 있는 구조인데, 이 집은 고객님께서 맞춤 설계를 한 집이라서 보실 수는 없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필지에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전원주택 단지는 파주시 월곡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경의중앙선 월곡역과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2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지만 충전식 벌크통 LPG와 상하수도 그리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단지 필지들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요 숲이 보이는 여기가 신규로 분양하는 4차 부지입니다. 현재는 토목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가늠도 안 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토목공사가 된다고 하면 뒤쪽에 숲을 접하고 있는 필지들이 더 빠르게 분양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단지도 건폐율이 20% 필지와 40% 필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폐율 40%인 계획관리 지역은 1층 건축을 40%를 할수 있는데요. 대지의 전용 면적이 128평짜리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넓은 필지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목조 주택으로 지었고요. 외장 마감은 타일과 그리고 점토 기아를 얹었습니다. 1층 건축 면적이 40평이고 2층은 19평인데요. 지금 이쪽 여기가 주방이고 주방도 정말 넓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경사 지붕 있는 요 부분도 단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과 서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거실 위쪽 저 부분 19평 정도만 두 개의 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원주택을 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단층 전원주택을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1층 건축 면적이 넓게 나오는 필지들이 별로 없는데요. 오늘은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필지가 있어서 단층으로 층고를 높게 해서 지어도 아주 예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문을 열면 집 크기에 비해서 이 전실은 많이 넓어 보이진 않는데요. 왼쪽에 신발 수납장이 네 칸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쿠아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1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제가 분양하는 집이 아니라서 층고는 재지 않았지만 이 방들 층고도 높습니다. 에어컨과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여닫이 문이 있어요. 여기는 주방이고 왼쪽에 거실. 그러니까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실면적보다 좁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집은 건축 면적이 넓어서 분리되어 있어도 아주 넓은 주방과 거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방에
문을 달아서 조리하는 소리라든지 뭐 냄새에서 차단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일단 여기서 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방이 정말 넓죠. 이 단층 구조 쪽은 층고를 높여놨고 또 이 경사지붕 모양으로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식탁은 뭐 가운데 8인용 이상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 뒤쪽에 여기도 미닫이 문인데요. 세탁실 겸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보조 주방에서 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의 공용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이 왼쪽은 붙박이장과 화장실이 있는 방이고 오른쪽은 조금 작은 방인데요. 지금은 문이 양쪽으로 달려있지만 넓은 방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문을 달면 오른쪽의 작은 방은 뭐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에도 뭐 붙박이장은 없는데 여기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이에요. 1층에 3개의 방, 위층에 2개의 방, 모두 5개의 방이 있는데요. 대가족이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 공간에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2층에도 중문을 설치했어요. 이 중문이 사실 비싸지가 않습니다. 3인용 중문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소음이라든지 난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아래층은 방이 3개나 있는 구조라서 가족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위층은 타지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왔거나 지인분들이 왔을 때 사용하면 괜찮을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작은 가족실이 있고요. 뒤쪽에 숲이 있어서 정말 좋죠. 그리고 2층에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양쪽으로 환기할 수 있는 창문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쪽 코너에 이런 조명을 달아서요 화장대를 놓을 수도 있고 뭐 침대 등 아니면 책상
뭐 이런 거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공용 화장실입니다. 짙은 녹색 타일을 붙여놨고요. 샤워 부스는 불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뒤쪽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방은 화장실이 딸려있진 않지만요, 드레스룸이 방 뒤쪽에 있습니다. 이 방도 제 머리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층 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했는데요.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 목조주택, 자재까지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4차를 새롭게 분양했으니까요.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